안녕하세요. 공굴 거주는 남자 공구남자입니다. 이제 한국의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서양대패는 장마철에 녹에 굉장히 취약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베리타스 서양대패를 장마철 또는 날씨가 굉장히 습할 때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물로는 록타이트 P100, 베리타스 대패 관리용 왁스, 깨끗한 목장갑, 니트릴 장갑, 그 다음에 에센셜 와이프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이 준비물들을 가지고 제가 서양 대패 녹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녹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냐면 우선 이 제품을 만지시기 전에요. 더 녹 쓸지 말라고 목장갑을 먼저 껴줄 거예요. 보통 날씨가 습해지거나 아니면 젖은 손으로 이 철 부분을 만졌을 때 녹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실 때는 웬만하면 젖은 손으로 서양대패를 만지는 일이 없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장갑을 낀 상태에서 서양대패를 분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분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풀으시고 잘 놓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 캡을 제가 분해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캡을 제거를 해줍니다. 일자 나사가 있는데요. 일자 나사도 지금 아예 분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속날과 덧날을 빼서 뒤쪽으로 보시면 일자 나사로 꽉 잡아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흘러서 이렇게 예쁘게 정렬을 해놓으면 제가 나중에 조립할 때 이 역 순서대로 조립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몸통의 프로그 부분을 분해를 해줄 건데요. 나사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분해를 하시면 이 덧날 같은 경우에 벌써 녹이 주변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녹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목장갑만 꼈는데 록타이트 P100 제품을 사용을 하려고 해서 저는 목장갑을 먼저 벗고 니트릴 장갑을 껴준 상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보통 니트릴 장갑을 착용을 하면 손에 땀이 차서 좀 불편해 하시는 작업자분들도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손에 땀이 잘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이 끝난 후에도 좀 뽀송뽀송한 손으로 남아있어서 많이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니트릴 장갑을 아무래도 착용을 해주면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제 피부에는 좀 영향을 덜 주겠죠. 그 위에 목장갑을 착용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제가 준비물로 소개해드렸던 에센셜 와이프인데요. 에센셜 와이프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마구리들이 끝에 보풀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바르시다 보면 헝겊이나 청 같은 경우에는 보풀들이 가구에 묻어나올 수가 있는데요. 에센셜 와이프는 그런 보풀 걱정 없이 편하게 바를 수가 있어서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에센셜 와이프를 제가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로 접어서요. 이제 록타이트 P100 제품을 사용할 건데요. 이 록타이트 P100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제품 안에는 특별히 연마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녹이 더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부터 제가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준비했던 에센셜 와이프로 전체적인 면을 골고루 닦아줄 거예요. 이 레버 캡 같은 경우에는 아직 녹이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닦아내면 굉장히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는 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몸통에 있는 녹 같은 경우에는 녹이 굉장히 심해서 P100을 뿌리고 에센셜 와이프로 이렇게 세게 문질러도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노턴에서 나오는 메탈 피니싱 패드입니다. 이 패드를 사용하시면 철제 있는 녹이나 페인트를 보다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뜯어서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필요하신 만큼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전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패드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녹이 쉽게 제거되고 있어요. 이렇게 울패드로 제거를 해주시고 제가 에센셜 와이프로 한번 닦아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쪽 면은 제가 울패드로 녹을 제거를 했고요. 이쪽은 아직 제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에센셜 와이프로 녹이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은 P100을 살짝 뿌려주시고 울패드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닦아 봤는데요. 울패드를 사용하지 않은 면을 보시면 녹이 남아 있는데 울패드를 사용한 면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록타이트 P100 그 다음에 에센셜 와이프로 전체적인 녹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지우기가 어려운 녹 같은 경우에는 노턴의 메탈 피니싱 패드 제품을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위에 다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을 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베리타스의 대패 관리용 왁스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시면 바세린 같이 좀 노란색으로 있고 이렇게 에센셜 와이프에 너무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소량을 이렇게 묻히셔서 제가 아까 발라줬던 부위에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문질러 주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펴 발라줄 거예요. 프로텍트 왁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성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구에 마감을 하실 때 가구에 변형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마감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발라줍니다. 이 바닥면에 프로텍트 툴 왁스를 발라주시고 나무를 깎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쉽게 깎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부품에 프로텍트 툴 제품을 사용해서 잘 발라주시고요. 이 여분의 프로텍트 툴 왁스를 조금 걷어낼 거예요. 잘 문질러 줄게요. 이번에는 제가 록타이트 P100 그 다음 에센셜 와이프를 사용해서 서양 대패에 있는 녹을 제거를 했는데요. 그 녹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녹은 제가 노턴 메탈 샌딩 패드를 사용해서 제거를 해줬어요. 전체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에 베리타스에서 나오는 프로텍트 툴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코팅을 해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새거 같은 서양식 대패가 완성이 됐습니다. 장마철 그리고 습한 날씨에는 서양 대패를 꼭 한 번 더 쳐다보면서 관리를 꼭 해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